네, 료칸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특이한 게 있어. 무슨 찜 같은 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메인 메뉴는 편백인나무 찜이고요. 모래시계로 5분 정도 스팀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로인데 연어랑 생선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편백나무 찜 코스. 사실 이게 무슨 메뉴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메뉴라. 밥도 나오고. 나 또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까만콩 맛도예요. 아무도 빠짐없이. 우와! 감사합니다.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렇게 실타래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장군감이 좋다고 합니다. 오. 장난 아니지?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야? 고소한 콩맛이야. 실타래 보이십니까? 55,3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삿포로 온천 여행 어땠습니까? 교장 케이 최고. 저 노보리 비치도 가봤거든요. 근데 노보리 비치보다 교장 케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진짜 또 오고 싶어요. 몸이 보들보들하죠? 완전 부들부들 합니다. 약간 잘 삶아진 수육이 된 느낌? 돼지예요? 다음에 뒤끼 셔터를 하차します. 호호선을 타고 한 두 정거장 가면 호스이 스스키노에 도착한대. 호선이 파란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역마다 지하철 요금이 달라요. 이거 찾아보고 결제를 해야 합니다. 지하철 티켓. 옛날 티켓처럼. 여기 색깔도 파란색이고 뭔가 4호선 같다. 동대문 역사공원 문화공원 역 환승. 모르면 1-1이야. 1-1이나 8-4. 아, 우리나라 기준? 어. 여행 다닐 땐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날씨가 너무 좋아. 시원한데 하늘이 맑아. 여행하기 최적의 날이다. 그랑벨 호텔. 로비는 이렇게 바가 메인인데 여기서 체크인도 같이 하나 봅니다. 체크인을 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여긴 어딥니까? 여기는 니조시장입니다. 삿포로에 있는 해산물시장?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여기 파이센동 파는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 한국어가 많이 들릴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시장 가면 무한히 콘텐츠 최초 일본 시장. 시장 규모가 크진 않은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와, 입구부터 펄기와 파이센동으로 떴지. 오, 와, 설계 진짜 빨랐다. 키로당 55,000원이라는 건가? 아니면 한 마리당 55,000원이라는 건가? 설계가.
킬로겠지? 어? 여기가 오기 전에. 여기가 오기 전에 그리구나. 와, 이 줄 많이 서있나? 어, 뒤에 다 줄이야. 아니, 근데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뭘 할 말이 없네. 그냥 펄게가 있구나. 천둥에 2,200원? 야, 22,000원. 22,000원 정도. 22,000원 정도. 우선 놀이 많네요. 삿포로가 털개가 유명하다는데, 제 상점마다 다 털개가 있어. 무늬도 많고. 네, 저는 지금 삿포로 니조시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카이센동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만큼 다들 푸짐푸짐하게 엄청 맛있는 걸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한 가격대는 3만원에서 4만원 돈?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사실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뭘 먹을 거예요? 저희는 그치만 스시를 먹을 예정입니다. 아, 여기 동생이 예전에 왔었는데 카이센동도 카이센동이지만 스시 진짜 찐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시장 입구. 파케 스시 도착. 음식이 나왔습니다. 비주얼 색깔 좋다. 이거는 상자고, 이거는 책상 오마카세. 네? 먹어?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카이센동을 마지막 아침에 먹자. 좋은 생각. 체크인 하기 전에, 체크아웃 하기 전에. 참치 뱃살. 맛있어. 산도를 파는 카페에 왔습니다. 오. 오빠 이거 시켜보자. 이거 뭐야? 이게 메로 유바리 메로 같아. 메로? 그래? 그리고 저 아이스크림이 좀 차이가 없지? 어떤 건지 알아보시면 어... 디퍼런스 사이즈? 아, 사이즈? 와, 컵 아, 콘 컵? 콘 미니 콘 컵 아, 미니 콘 아, 미니 콘 작은 콘 아니야? 큰 콘 큰 콘? 콘, 이 콘 있었지? 어, 메론 라이프도 봤지? 있었지 그다사요 끄다사이 아 진짜 이 뜻이야? 이 뜻이야? 하이 나는 레몬이 든 산도인 예쁘게 생겼는데? 뭐? 아이스크림 나도 사진 찍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밀크 아이스크림이야? 아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달라 달라? 한 조금 이게 약간 날개가 떼죠 오 먹는 방법이 있구만 맛있어? 메론이 맛있다 메론이 맛있어? 빵은 약간 쌀빵 느낌이다 다 있어. 아무거나 타면 돼. 제가 삿포로 가. 오도리오. 미안해 음식점들이야. 그러니까 삿포로는 눈이 많이 온 도시라 그런지 지금 지하 통로도 뚫려 있고. 재밌겠다.
마크도날드? 맞네. 갈릭 청년버거 있듯이 일본도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갈릭 청년버거, 청년 갈릭버거 아니야? 어쨌든 토야 토하였잖아. 삿포로 새우버거 이런 거 있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맥도날드에 와봤습니다. 어느 나라를 오든 한번 맥도날드 와봐야지. 맥도날드 아니죠. 마크도날드. 마크도날드. 간식 타임. 우리 카페 메론빵. 이게 뭐라고요? 삿포로 타워? 삿포로 TV 타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삿포로에 왔는데 파리에 온 것 같아. 쇼핑백도 들고 선글라스 쓰고. 그러니까. 햇살 비치는 게 너무 이쁜데? 얘가 사진 스팟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있네. 저희도 찍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